오늘 택시 맛객이 찾은 곳은 광주광역시. 택시 맛객이니 꼭 소개하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야, 광주에서? 광주의 맛 전문가 백기수 택시 맛객. 맛집이 많지 않나요? 수분 명소 담당 이광상 택시 맛객. 네. 감성도 놓칠 수 없죠. 유기근 택시 맛객. 와, 경력이 도합 67년 경력의 택시 맛객과 출발. 네. 광주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국내 100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무등산. 멋지죠. 근데 그 무등산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무등산 위에서 기차 달립니다. 기차요? 무등산 위를 달리는 기차요? 산 꼭대기 위 기차를 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해발 350m 다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데 산 중턱으로 나무 사이라고 가다 보니까 우선 그게 전부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기계로 해서 올라가는 그 자체에 모노레일은 있어도 아마 저렇게 리프트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네. 전국에서. 인자 여기 봐봐. 왜요? 인자 올라간다니까. 어? Oh my. Oh my god. Oh my. 가파른 경사도 편하게 온몸으로 울창한 숲을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정상에 도착해 있습니다. 편하네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무등산 기차. 거기 정상을 가면 하늘 위에서 달리는 에발 모노레일이 다닙니다. 청룡열차 아니고요, 모노레일입니다. 안정적인 속도로 출발하자. 와, 눈앞에 펼쳐지는 아찔한 풍경. 1,950m 해발 높이에서 한 15분 정도, 700m 거리를 한 15분 정도에 가는데 뒤를 바라보면 무등산 전경이 보이고 또 앞면으로는 광주 시내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확 눈에 띕니다. 진짜 높네요. 시내 전체가. 다 보이네요. 와, 멋있다. 나 전화 왔다. 엄청 무서울 것 같긴 했는데.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레일이 멋진 경관을 선물해 줍니다.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아, 진짜? 절벽 같은 느낌?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봐도 아파트 단지지만 너무 잘 보이고 뒤로 보면 무등산이 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고 저쪽 보면은 무등산에 이제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도 경치가 너무 좋고. 모노레일이 끝이 아니랍니다. 색다른 전경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도착한 이곳. 광주시의 주위의 모든 데를 쳐다보면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 광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전망대. 무등산과 어우러지는 전경에 방문객들이 한참이나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싹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요. 생생정보 만나서 저도 좋습니다. 생생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생생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생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명소로 이동해볼까요? 이름부터 남다르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말바우 시장입니다. 말바우.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고 오, 이런 데 여행객들이 꼭 그 지역의 전통 시장을 추천할 만한 시장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어허.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시의 광주 분근 화성이나 담양, 순창, 곡산에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직접 재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길거리 노상에서 판매도 하고. 직접 기른 농작물을 들고 담벼락 따라 자리 잡은 할머니들. 정 넘치는 풍경에 할머니 장터골목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요. 저렴한 가격과 신선함은 덤이죠. 더 싱싱하고 양도 많이 있고 첫째는 싱싱하니까.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도 있다는데요. 소문 듣고 찾아간 분식집에서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상추? 상추? 아니, 고깃집도 아니고 분식집에서 상추요? 거의 그것? 아니, 거리에서 상추? 광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분식집에 등장한 쌈의 정체,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 상추의 정체, 이 상추는... 대체 뭔가요? 이렇게 해서...
양파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 와. 어머머. 이름하여 상추 튀김. 상추만 먹는다면 기름기가 있어서 정말 단 상추에 싸 먹으면 그 기름기 맛도 안 나고 튀김을 많이 먹겠다는 의지죠. 아니에요. 날은 더운데 좀 더 음식을 좀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상추에다가 싸서 먹으면 좀 더 맛도 있고 시원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래가 된 거예요. 상추 튀김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있는데요. 부족했던 밥을 대신해 튀김을 상추에 싸서 먹었다는 말도 있죠. 이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특별한 간식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또 그 상추 튀김만 있는 게 아니라 홍어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홍어집. 홍어도 유명하죠. 그렇죠. 뭐예요 이게? 아, 아니야. 알아맞혀 보세요. 맞혀 주세요. 어때요? 젤리처럼. 어? 젤리요? 탱글탱글해서. 그렇다면. 홍어회와는 다른 매력을 자랑한다는 별미. 이게 뭐예요? 홍어 껍질 무기입니다. 어머. 홍어 껍질 무기요? 특이한 음식 때문에 맛있게 먹습니다. 향은 어때요? 홍어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 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귀한 식재료로 손꼽히던 홍어. 버릴 곳 하나 없어 껍질 또한 별미랍니다. 오, 이거를. 새로운 안 먹은 이거 껍질을. 연한 껍질만을 손질해 푹 끓인 후 굳히면. 홍어의 변신은 무죄. 쫄깃 단식감 일품인 홍어의 이생 요리. 홍어 껍질묵 완성입니다. 왠지 피부에 좋아 보이잖아요. 독특한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마니아층이 생길 만큼 인기 만점이랍니다. 신기하네요. 그렇다면 먹어보고 싶네요. 맛이 어떨까요?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맛이 날까 진짜. 이따가 탱글탱글. 네. 네. 이색적인 맛이 가득한 말바오 시장이었습니다. 요기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먹으러 가볼까요? 아, 먹으러 갑니까? 드디어! 오늘 소개할 음식은 광주에서 먹을 수 있는 향토 음식이라는데요. 향토 음식. 한 20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2대째 하고 있으니까. 2대째니까. 예, 부모님한테 이래요. 막 2대째. 너 2대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년. 이 식당 20년 됐네. 이때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오이. 애호박과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인가요? 뭐라? 시원하고 담백하게 제사를 만들어주는 애호박찌개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애호박찌개. 바로 애호박찌개입니다. 달달해. 과거 쉽게 구할 수 있던 애호박을 고기와 함께 듬뿍 넣어 든든하게 먹었던 것이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는데요. 정말 맛있겠어요. 처음에 국물 맛이나 맛을 한번 보고 밥 말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게 나오네. 진짜 새 공기 먹어. 진짜 밥 한 공기 넣어서 국밥처럼 말아 먹는 게 제 맛. 아, 저 후루룩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세 공기 정도는 뚝딱이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맛이 매운하고 깔끔해요. 기름기가 전혀 없어요. 이게 깔끔해. 네, 깔끔하게 기름기 없이 정말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입을 모아 깔끔하다고 말하는 국물의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주인장이 한가득 꺼내온 이것, 뼈 아닌가요?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냄비 두 개를 꽉 채운 뼈. 정체가 뭔가요? 한우 암소 사골과 잡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의 비결, 바로 이 뼈에 있습니다. 푹 끓인 사골 육수로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았는데요. 뽀얀 사골 육수에 시원한 맛을 더해줄 채썬 무도 듬뿍 넣어주고요. 음식의 주인공인 애호박과 돼지고기 빠질 수 없겠죠.
푸짐하게 넣어서 끓여주면 애호박찌개 한 그릇 하고 가시랄게요. 아, 맛있겠다. 먹은 입 세웠다. 깊은 맛을 자랑해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애호박찌개. 밥도둑으로 인정합니다.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또 있답니다. 자, 애호박찌개를 먹으면서 또 여기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고기 비빔밥. 쫀득쫀득하고 입천장에 딱딱 달라붙는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아이고, 잘 넘어갑니다. 주변에 발달한 우시장으로 풍성한 고기 요리를 자랑하는 광주. 생고기를 한가득 넣어 먹기 시작했던 비빔밥이 이곳의 또 다른 별미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이 뭔가요? 오, 생고기네요. 당일노초가 생고기가 그래도 그 감질맛, 쫀득쫀득한 맛과 그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당일 아침에 도축한 생고기만을 사용한다는 주인장. 음식의 맛은 신선한 재료에서부터 오는 법이죠.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린 생고기 비빔밥 완성입니다. 같이 먹을 때 그 맛이 더 배가 된다는 광주 한상. 먼저 생고기 비빔밥 잘 비벼서 한 입 먹어주고요. 국물로 입가심 해주면 생고기 비빔밥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애호박찌개 국물이 맑아서 그런지 깔끔하게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린 시절 추억의 맛인가요? 아, 맛있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미식의 도시. 여기는 광주광역시였습니다.